역시나 한강의 수도 어김없이 출동. 위급 상황이 발생한 듯 신속히 구조 장비를 착용하는 대원들. 일단 신고 지역 주변 탐색부터 들어가는데 도대체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것일까? 대원들, 기정, 확인시켜주소. 신고하신 분, 신고하신 분 어디세요? 신고자의 다급한 구조 신호, 그리고 그의 손이 향하는 곳엔 난간 아래 사람이 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듯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구조보트에 오르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가? 앉아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여기 나타나서 바로 올라가서 그냥 뛰어내리셨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어디서? 요, 바로 요, 여기 정도. 여기. 여기서? 네, 여기서 뛰어내려서 저희가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아, 그 상태로? 네. 네. 외관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부상. 하지만 혹시 모를 만약을 대비해서 일단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그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기에 이토록 무모한 시도를 했던 것일까? 봤는데 일부러 뛰었다고는 하는데 어디 있다 지금? 글쎄요, 뭐 이제 깊은 사연은 어떤 사연인지는 저도 알 수가 없죠. 표정이 안 좋은 거 보니까 뭐 좋은 일로 뛰진 않았을 거고. 본부로 복귀하는 길. 그런데 이번에는 양화대교다. 늦은 밤 양화대교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네, 그 양화대교 미차 괜찮아요. 뛰었어요? 뛰었다는데? 뛰었다는데요? 조금 전 CCTV 화면에 속한 한 남자, 그 다리 위에서 망설임 없이 한강으로 뛰어들었다. 이미 한강으로 투신한 지 2분이 경과한 상황.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드는 순환 구조대. 하지만 수중 가시거리 확보조차 쉽지 않은 밤. 수색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과연 투신자를 찾을 수 있을까? 야, 잡았잖아. 잡았잖아. 천만 다행으로 수색을 시작한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발견된 투신자. 재빨리 물속에서 배 위로 옮겨졌다. 투신자는 젊디 젊은 20대 청년. 다행히 의식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배에서 무트로 투신자를 옮기는 순환 구조대. 눈 떠, 눈. 가면 안 돼. 눈 감으면 안 돼. 어? 눈 떠. 그런데 계속해서 투신자에게 말을 건네는 구조대원. 혹시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걸까? 수면제를 많이 먹은 상태예요. 조금 환각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 수면제를 먹었다는 거는 어떤 이제 자살의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그 사이 구급차가 도착했다. 무사히 병원으로 인계되는 투신자. 짧은 시간 두 건의 연속 출동. 사람들은 어쩜 이리도 쉽게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걸까? 한강에서 좀 이렇게 투신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많죠. 많아요? 네, 그럼요. 많습니다. 이거는 뭐 가끔 있는 일인데 지금 이제 거의 여름이니까 아무래도 지금부터 이제 막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는 편이죠. 4분 안에는 도착해야죠. 원래 이게 물 속에서 물을 먹고 한 4분 정도 넘어가면 이제 약간 뇌사에 빠지거든요. 4분 심장, 정도가? 네. 4분 이후가 되면 이제 심장이 멎이고 약간 기능이 이제 뇌 기능이 이제 상실하는 거죠. 고속 출동, 고속 출동. 영등 복구 대기도동 86에 4. 아픈 얘기야? 순환 구조대의 아침을 깨우는 출동 소리. 이번에는 무슨 일입니까? 아, 저 남자친구가 신고한 거예요. 여자친구가 마포대교 가가지고 자살하겠다고 해가지고. 남자친구와 다툰 여자가 마포대교에서 자살하겠다며 전화를 했단. 20대 추정이에요. 나이는 정확히 나온 것은 없고 그 펑크 앞판에 두꺼운 벽돌 입었다 이게 참고. 현재 의지에서 유치적 진행이죠. 마포대교 위를 살피는 구조대원. 하지만 요구조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같은 시각 순환 구조대 상황실 남은 구조대원이 대형 화면을 살피고 있다. 그리고는 이내 무언가를 발견한 듯 재빠르게 컴퓨터 앞에 자리를 잡는데. 그러자 옆에 있던 대형 화면에 무언가 다른 화면이 하나 떴다. 마포대교 마포에서 여의도 방향 첫 번째 생명의 전화에 지금 요구조자 있습니다. 지금 상황실에서 그가 지켜보던 건 마포대교 CCTV 화면. 난간에 가려 보이지 않던 요구조자를 발견해서 현장에 있는 대원들에게 전달했다. 안내 무전을 받고 요구조자의 위치를 파악한 순환구조대. 그 사이 마포대교 위에는 119 구조대가 도착했다. 다리 위에서 안전 확보 사인을 보내는 구급대원. 눈에 울어. 저희 몰랐던데요. 서럽게 울고 있는 요구조자. 그리고 그 아래에서는 순환구조대원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그녀. 경찰과 119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 일을 하다가도 수시로 뒤를 돌아보는 구조대. 심지어 양치를 하는 중간에도 CC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 여기는 마포, 저쪽이 서강인데 워낙 마포하고 서강이 초통이 맞다 보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마포하고 서강은 이렇게 CCTV를 해가지고 마포는 25개, 서강은 24개 이거. 열생 카메라, 저녁에 감지할 수 있는 열상 카메라까지 해가지고 24개, 25개, 24개 이렇게 24시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 지나가는 사람이 난간을 붙잡고 오래 있는다든가 뭐 넘어간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빨갛게 뜹니다. 떠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띠 소리도 나고 전해줘. 그러면 저희가 확인하고 바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나가는 거죠. 저희가 보고 먼저 나가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는 조금 저희가 빨리 구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전에 비해서는 이걸 보고 먼저 나가니까. 한강 다리 중에서도 자살률 1, 2위라는 마포대교와 서강대교. 지난 2013년 두 다리 위에서 CCTV를 설치한 이후 사고 구조율이 97.5% 증가했던. 주목해야 할 투신 우려자. 난간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경우, 난간 위에 서있는 경우, 그리고 생명의 전화 근처를 서성이는 경우. 이런 사람들을 목격했다면 신고 전화는 119. 고속 출동. 산사고리입니다. 산사고리요. 산사고리 폭탄에서 난방이요. 여자가 다리 난간이 있어서 중심 상태. 성산대교 위에 투신 우려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이런 경우 투신하기 전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목표. 저 멀리 현장이 보인다. 역시나 빠른 도착이 관건이다. 뱃머리를 돌려 다리 반대쪽으로 향하는 순환구조대. 그때 저 멀리 난간 위에 사람의 실루엣이 포착됐다. 뭘 만들어놨죠? 그 사이 위에서는
경찰과 119 구조대가 요구조자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재판이를 한번 받아봤으면 네. 이렇게 안 억울하겠어요. 네. 재판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됐어요, 정말요.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나는 오늘 처음 왔고 이 건에 대해서는 물어볼 게 많습니다. 네, 맞죠, 어머니. 울고 여기 있는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아니요. 우리 경찰들 저기 한 30분 정도 다 있으면 될까요? 일단. 그러면 내려오실 거죠? 네. 어디다 버치? 저 앞에다 하세요. 가지 마세요. 저 뒤로 가요, 선생님. 아니요. 엄마 내려오시라고. 어떻게 내려오시라고 그래요? 가지 마. 가지 마. 아니, 오지 마세요. 저 뒤로 가요. 저 앞에 내려가요. 어디 가시라고요, 선생님. 위험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 그리고 지금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찰과 구조대원들. 상황은 다리 아래에서 대기 중인 순환 구조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랜 설득 끝에 드디어 난간 아래로 내려오는 아주머니.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위험한 선택. 다시는 소중한 목숨을 담보로 이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제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대목. 예측할 수 없는 한강에서의 사건 사고. 시간대 상관없이 아침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또 오후 때라 좀 없을 것 같이 보여도 또 나가고.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래도 위험한 상황이니까 긴장하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지는 투신 상황. 때로는 구조대원들의 목숨까지 건 위험한 대치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24시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